우리 스스로가 실망과 불행 그리고 판단착오 같은 것을 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제한된 생각과 감정을 꽉 붙잡는 것이죠.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관점을 꽉 붙들고 있던 적은 없으신가요? 한 가지 감정을 꼭 붙들고 있던 적은요? 그 감정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나아지게 할 수도 없으며 상황을 바꿀 수 없는데도 말이죠. 긴장이나 불안을 꽉 붙잡고 있었던 적은 없나요? 더군다나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게 붙잡음입니다. 우리는 빈번히 공경에 빠지죠. 언제 흘려보내야 하고 언제 붙들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고 억누르면 그런 감정이 마음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회피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과해 흐르지 못하거나 변화되지 못하고 또는 풀리지도 못한 채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죠. 억압은 감정의 뚜껑을 꾹 누르는 것. 그 감정을 다시 밀어넣고 부정하고 참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감정은 흘려보내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잠재의식이라 부르는 곳에 저장됩니다. 감정을 억압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은 회피죠. 그 감정에 대한 관심을 한동안 꺼버림으로써 잠재의식 안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료해준다는 말, 그것은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무엇이든 다 억압할 수 있어라는 뜻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른이란 딱지가 붙을 때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감정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그런 억압이 완벽한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감정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억압해서 모두가 마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도 솔직한 감정을 스스로 억압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위장이 꼬이고 혹은 폭발해서 말을 퍼붓고 거친 행동을 하고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흘려보내기입니다. 레스터 레븐슨의 릴리징, 이것이 세도나 메서드죠. 내면에 억압된 그 감정을 안전하게 비워주는 것이죠. 순간 긴장과 걱정, 불안이 일시에 날아가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어깨가 이완되고 안도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갑니다. 세도나 메서드는 새로운 인식과 이완의 지점까지 여러분을 곧바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오래 지속되었던 주제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해답은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흘려보내기를 연습할수록 무관심과 슬픔, 공포, 욕망, 분노, 자존심, 그 밖에 수많은 부정성에서 용기와 수용, 평화, 이완과 행복, 명료, 삶과 가벼움, 열림, 팽창, 이런 것들로 당신은 옮겨갈 것입니다. 흘려보내긴 크게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원치 않는 감정을 흘려보내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감정의 중심으로 다이빙에 뛰어드는 것. 넷째, 어떤 주제나 믿음의 양쪽을 전부 포용하는 것. 다섯째,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 흘려보내기로 결정하세요.
손에 연필을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필은 여러분의 제한된 감정들이고 손은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오래 붙들고 있으면 점차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이제 손을 펴고 손바닥 위에서 그 물건을 이리저리 굴려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바로 그 물건을 붙들고 있는 주체이지 연필 스스로 손에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죠.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또한 그 물건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붙들고 난 후 그걸 우리 자신이 붙잡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I am angry. I am sad. 스스로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정체성. 감정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항상 우리가 감정을 붙들고 나서 바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손에 힘을 풀고 그 물건을 놓아버리세요. 흘려보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당신이 흘려보내자 그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은 감정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흘려보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세요. 감정을 환영하거나 허용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리죠.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린 감정이 자유롭게 우리를 통과하는 걸 허용하기보단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 그 감정에 저항하거나 또는 그 감정을 억압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환영하거나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종종 그것을 완전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손을 편 채로 있는다면 연필이든 다른 물건이든 달라붙어 있기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스스로 느끼는 감정에 대화를 해보세요. 지금 불안하니? 지금 불안해. 그 불안감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좋아, 한번 해볼게. 두려움에 저항하기보다 단지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호흡과 떨림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세 번째,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여기 연필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대한 커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텅 빈 공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원자와 분자 사이의 공간. 여러분이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면 이와 비슷한 현상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실상 거기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깊이 살펴보면 그건 그저 표면적일 뿐 그 중심은 텅 비어있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사실 가장 극단적 감정들조차 실제로는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비눗방울을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터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면 감정도 그처럼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죠. 우린 허상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두려운 감정을 접했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습니다. 눈을 감고 최대한 이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감정의 중심은 무엇일까?
내가 이 감정의 중심까지 갈 수 있게 허용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이 감정 속으로 뛰어들도록 허용해 줄 수 있겠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감정이 확대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뛰어넘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계속하다 보면 내면에서 무언가 풍선처럼 터지는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지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내면의 평화가 느껴지며 드디어 그 감정의 중심에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감정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회피합니다. 길을 잃거나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감정의 표면을 지나 그 진정한 중심에 도달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한다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가 우리 교실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매우 슬픈 상태였습니다. 10년 넘게 간직한 슬픔이었죠.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 그녀는 감정의 중심으로 들어갔고 울음을 터뜨리자 저는 감각과 이야기를 넘어 좀 더 깊이 들어가라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이윽고 마지는 심오한 평화 상태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이 슬픔을 피하려고만 했다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슬픔의 바다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흘려보내기를 한 뒤 슬픔은 항상 표면에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피하려 했던 것이 사실은 바로 사랑의 바다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만 가득했던 표면을 지나 내면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평화로운 사랑의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지금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감정을 허용할 수 있나요?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나요? 그럼 언제? 이 다섯 가지 질문이 세도나 메서드의 근간 흘려보내기입니다. 당신의 지금 감정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알아차림이며 라벨링입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안에 숨어있는 욕구와 욕망을 추적해보세요.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어떤 대답이든 그것을 느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인정받길 원하는지, 통제하길 원하는지, 안전하길 원하는지. 그 근원을 알아차리고 질문하세요.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언제? 흘려보내지 못한 내재된 욕구와 욕망이 수많은 결핍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욕구가 수백 가지의 결핍된 느낌을 만들어내고 수천 가지의 제한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듯 내재된 욕구를 처리함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몽땅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도나 메서드의 질문은
흘려보내기로의 초대입니다. 명령이나 요구가 아니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초대와 허용입니다. 여러분을 용기와 수용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 맞아. 그렇다면 언제? 바로 지금. 여러분은 감정의 주인이고 감정은 나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딜리트 키를 누르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 흘려보내는데 필요한 것은 기꺼운 마음입니다.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쌓이고 결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그 감정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인정받길 원하는지, 통제하길 원하는지, 안전해지길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그러한 욕구보다 초연함과 자유를 더욱 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충분히 경험했어. 이런 부족감, 결핍감을 계속 붙들고 있기보단 자유를 원해. 집착하기보단 자유로워지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욕구든 완전한 자유와 초연함에 어울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스터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흘려보내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기꺼이 흘려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리세요. 그렇다면 언제? 지금.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에고의 발현이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프로그램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고자 한다면 항상 지금 당장 하세요. 흘려보내기 과정은 철저히 내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내적 반응과 감정하고만 관련이 있죠. 사실 그 과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진짜로 잊지도 않은 걸 흘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바로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만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습관을 들인다면 결국 모든 게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무엇에 빠져 있었나요? 난 고통스러워. 그게 바로 나야. 이 함정. 우리와 문제를 동일시하고 그것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이냐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 고쳐야 할 문제, 견뎌야 할 수많은 고통을 갖고 있는 존재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고통과 우리를 동일시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될 거라는 두려움. 흘려보내기를 통해 얻게 될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기보단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에서 비롯된 인위적 안정감에 매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전부 알고 있다는 데서 얻는 그 거짓 안정감이 더 나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게 더 나을 것인가? 더 자유롭고 싶다면 여러분은 문제에 대한 집착을 저절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해결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 갇히거나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걸 정당화하는 것과 반대로 말이죠. 한편 문제에 대해 왜라는 질문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혹은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거나 알아내려는 마음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싶다면 거기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달린다고 해답이 나오던가요? 이해하길 원하는 마음 대신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찾고자 했던 이해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매달리는 그런 힘든 노력 없이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더 좋을까?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해하길 원하는 마음을 흘려보내세요.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선 그 문제를 진정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여기를 떠나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특정 문제에 얽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흘려보낼 때 그 이면의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제와 한계를 찾는 데 익숙하죠. 때문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 습관 때문에 문제를 찾는 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한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큰 이유는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익숙한 개념에서 다음 개념으로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잃어버린 채 말이죠. 여러분이 특정 문제를 마주하고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허용해 주세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현재, 여기, 지금 이 순간에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 것들은 그저 과거의 기억일 뿐이죠.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명제를 탐험해보고 최소한 그 가능성을 즐겨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를 찾습니다. 심지어 고통까지도 기억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명제를 일부라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작업한다면 지금 이 순간 현재 속에서 고통을 찾을 때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고통이든 단지 그것은 기억일 뿐이라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발견한 것에 대해 열려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오래도록 간직해온 그 문제들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과거란 무엇인가요? 정확히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이 과거입니다. 몇 초 전, 심지어 몇십만 분의 1초 전도 과거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가져왔다고 믿게 되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해 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과거임을 알아차렸다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환영하세요.
들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저 받아들이고 듣고 환영하세요.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그저 보고 받아들이고 환영하세요. 그것들을 관통하고 둘러싸고 있는 그 고요함을 환영하도록 허용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환영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이미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감정의 표면 아래에 흘려보내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에도 상관없이 그것을 즐기고 집착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휴식과 평화의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정서적인 부정을 낳을 것입니다. 하지만 흘려보내기 시작한다면 저절로 긍정적 방식으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며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감정도 여러분을 휘두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9가지의 감정의 상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관심과 슬픔, 공포, 갈망, 분노, 자존심과 용기, 수용, 그리고 평화. 이 9가지 감정은 의식의 아래에 있는 잠재의식의 잡동사니 설악과 같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들을 던져버리는 곳. 사람마다 그런 잡동사니의 다락과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풀리지 않은 채 남겨진 모든 것을 이곳에 던져놨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은 감정은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는 것이죠. 때문에 잠재의식에는 감정적 응어리와 제한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이런 문제를 축적함으로써 우리는 중요한 것을 쉽게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싶은 것을 쉽게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흘려보내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잡동사니를 정리하듯 그 마음의 영역을 깨끗이 정리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랍에 잔뜩 쌓여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흘려보내기를 할수록 마음은 명료해지고 기억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나의 감정에만 명료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무관심과 슬픔, 공포, 갈망, 분노, 자존심 그것들을 흘려보낼 때 용기와 수용, 평화가 드러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진짜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감정을 환영할 수 있나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것을 흘려보내고 싶나요? 그럼 언제? 갈망은 무엇인가요? 그 저변엔 온통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림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갖고 싶은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만 맴돌고 있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가진 것을 즐기지도 못합니다. 자존심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단점을 보지 못했고 마음을 열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감정들을 최선을 다해 환영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것을 진정 흘려보내고 싶나요? 그럼 언제? 수용을 경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즐깁니다. 어떤 것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저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용기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죠. 우리의 에너지는 가볍고 따뜻하고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의 그림과 생각은 존재의 아름다움에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은 기쁨입니다. 그 목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런 익숙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랠프는 그 메시지가 단지 감정일 뿐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죠. 그는 그것을 붙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켜보았고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그저 수용하는 자신을 지켜보았습니다. 감정에게 먹이를 준다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결국 가버리겠죠. 당신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것을 진정 흘려보내고 싶나요? 언제? 여러분이 연습할수록 감정과 더 자주 접촉할 것이고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한층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정에 의해 스스로 부여한 한계 너머에 있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직관을 얻고 저항감을 흘려보내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내재된 욕구를 놓아주고 목표를 성취하는 그 방법들을 배울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부린다 생각하고 깨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 내면의 투사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을 부릴 수 있으며 세상이 그를 부릴 수 없습니다.